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소아과의 닥터 데이비 청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빨 빠진 악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남아공화국에서 세인트 루치아라는 그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악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악어들이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빨 빠진 악어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니까 바로 납중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악어들이 납중독에 걸릴까요? 거기 호수에 사람들이 낚시를 많이 하는데 낚시추가 바로 납입니다. 그런데 낚시추를 그렇게 어디 바위에 걸리면 돌에 걸리면 그냥 버려두고 그냥 낚싯줄이 끊어지죠. 그런데 그 낚시추가 바닥에 많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악어들이 한 번씩 이 소화제로 바닥 돌을 삼긴대요. 그 호수 바닥에 돌을 삼키는데 거기에 낚시추도 삼켜져 가지고 이것이 몸 안에 이제 이 낚시추가 들어가서 이것이 납중독을 일으킨다는 거죠. 정말 재밌는 이야기죠. 그래서 납이 이 신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납이 그 안에서 산과 작용해서 이렇게 부식되면서 흡수가 되면 그 안에 이것이 납이 바로 바로 이 칼슘과 경쟁을 합니다. 납이 칼슘 대신에 납이 들어간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납이 뼈에 쌓이게 된 거죠. 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빨과 또이 뼈는 칼슘이 필요하죠. 근데 그 칼슘 대신에 납이 들어가서 그만 이빨이 약해져서 빠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악어도 이렇게 이빨 빠진 악어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근데 사람도 이런 납중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어디서 납이 오는가요? 보통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페인트 속에 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납이 있어야지 페인트가 윤기가 나고 아주 잘 붙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페인트에 납을 섞었는데 그 페인트가 인체에 흡수가 되어서 해롭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흙 속에도 물론 납이 들어있고요. 보통 우리가 자동차 가솔린에 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을 좀 없앤 것을 언레디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더 많이 정제하는 것은 슈퍼 언레디드, 뭐, 얼트라 언레디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수도관이 옛날에는 이 나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 수도관에서 나와서 사람 인체에 들어가서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났어요. 또 장난감 속에 이 납이 들어있었고요. 장난감 페인트라든지 장난감 속에 납이 있었습니다. 화장품에도 납이 있고요. 도자기에도 납이 있어서 그것이 윤기를 내고 이렇게 멋지게 하는 것이 도자기에 납이 중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냥꾼들의 그 산탄, 그 납산탄을 쓰는데 거기에 납이 들어있고요. 납 관련 직업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수를 정제한다든지 장난감을 만든다든지 페인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산탄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 직업병이 납중독에 연결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납중독이 되면 어떤 증세가 생길까요? 누굴 장기간 중독이 되면 빈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헤모글로빈 속에는 철분이 들어있는데 이 철분과 납이 교환돼 가지고 납이 철분을 흡수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빈혈이 되는 거죠. 또 납이 배에 있으면 복통을 일으키게 되고 성장에도 방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납이 뇌에도 쌓여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ADHD라고 하는 것이 납중독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꾸 배우는데도 자기 IQ만큼 배우지를 못한다는 거죠. Learning disability 이런 현상을 가져옵니다.
어린아이들이 납중독이 되면 아주 이리터블해집니다. 아주 불안해지고 가만히 있질 못해요. 또 식욕 부진을 가져옵니다. 체중 감소가 올 수가 있어요. 또 아주 피로해지고 변비가 오거나 구토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청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비 중독이 되면 흙을 자꾸 집어먹는 그런 습관을 생기는데 그 습관을 피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카라는 것은 자꾸 흙을 자꾸 집어먹는 그런 습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비 아주 많이 몸에 쌓이면 경기도 하고 이렇게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에 만약에 납중독이 오게 되면 어린아이 산부인과의 그런 납중독 문제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조산아가 될 수가 있고 신생아 저체중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성장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어른에게 납중독이 오게 되면 어떨까요? 두통이 오기도 하고 복통이나 고혈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정서불안도 올 수 있고 불면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기억상실증이 올 수가 있어요. 또 납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증자가 감소하고 비정상 증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만약에 납중독이 생기게 되면 유산이 생길 수 있고 사산을 많이 생기고 조산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어린아이들은 혈중 농도가 10 마이크로그램 데실리터 안에 혈중 농도가 10 마이크로그램 이상 되면 중독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치료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납 중독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새로 칠한다든지 수도관을 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45 마이크로그램 이상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킬레이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경련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킬레이션 치료는 주로 이제 페니실라민이라든지 디멜카프롤 이런 약을 쓰게 되고 칼슘 EDTA라는 이런 약을 쓰게 됩니다. 또 혹시 내부종이 생겼을 때는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하고 만니톨 같은 그런 약을 쓰기도 합니다. 만약에 납덩이가 우리 인체에 배에 발견이 되면 장 청소를 하게 됩니다. 내시경으로 덩어리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까지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이 없는 그런 환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를 언레드드 가스를 쓰라 이렇게 어떤 차들은 반드시 슈퍼 언레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차에 아예 규정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이런 가스가 이런 얼트라 언레디드 이렇게 구분되는 것도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 수도관에 납 수도관이 있던 것을 다 이제 구리로 다 교체를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또 페인트도 옛날에는 납이 들어있던 페인트를 이제는 레드 프리 페인트로 다 바꿨어요. 장난감도 레드 프리로 다 그렇게 규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옛날 장난감에는 아직도 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규제가 잘 되지 않아서 중국에서는 장난감에는 이런 납이 아직도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레드 프리 그런 환경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는 피검사로 소아과에서 피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살 때 납검사를 하게 되고 두 살 때 납검사를 하고 다섯 살 때 또 납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납이 우리 생활에 이렇게 참 문제를 일으키는데 성경에서는 과연 납이 있을까요? 제가 성경에는 별로 납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민수기의 31장 22절을 보니까 금, 은, 동, 철과 추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정결의식을 했습니다. 왜 정결의식을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들기,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도 사실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금도 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납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이미 중독성을 이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의 탐욕이 바로 납 중독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이런 피검사도 해야 되고 성경에 비춰보면 이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큐티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납중독,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